손으로 이렇게 나눠보세요. 이렇게 해서 자, 세 번째로 나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. 됐나요? 네. 나누세요. 길게 됐어요? 길게 여기 뒤에가 이 폭이 이만큼 돼요? 아닐 것 같아. 여기 뒤에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봐. 얘만 그러면 얘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. 뒤에를 얘 하나를 말 수 있을까 만큼 잡으세요. 저기 너무 많아요? 네, 앞쪽을 더 잡으세요. 네, 우리 습관이 이어키 이어를 나눠서 그랬거든요. 그것보다 더 오버해야 되거든요. 피카는 예, 그렇죠. 뒤에가 짧, 좁아야 되는데. 됐어요? 그래서 좌측에 세 판넬을 나눠서 첫 번째 판넬. 2mm든 19mm든 잡아보세요. 자, 됐나요? 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. 자, 여기서 원장님 쭉 한번 훑어주는 거야. 이렇게. 끝까지. 그래서 빛이 어떻게 가? 딱 이렇게 맞춰. 됐어요? 얘는 끝까지, 아이롱을 끝까지 빼주세요. 이거는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. 수분을 한번 날려주고, 빛을 딱, 빛이 먼저 가면서 아이롱이 딱 들어와서, 한 바퀴 반이면 두 바퀴 있는 데까지 왔어요.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뛰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.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. 천천히. 아마 톡톡톡 튀어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오나요?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. 끝까지 끝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. 자, 천천히 돌리세요. 모발이 지금 두껍게 있기 때문에 젖어 있으면 그 잘 안 올라와요. 그러니까 기다려줄게요. 마네킹 머리가 타도 기다려줄게요.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, 네 바퀴 밟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글러브 안으로 그렇지. 계속 돌리세요. 계속 빗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.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오케이. 수도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.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가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찝어봐. 그렇지.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되고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. 됐어요?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. 네.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. 꼭 잡으세요. 꼭 잡고. 자, 손을, 예, 손잡이를 잡고 반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. 다시 찍으세요. 됐어요? 자,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. 자, 다시 손잡이 반바퀴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됐나요? 네.
여기가 하나, 둘, 셋. 다려주기.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. 잡아보세요. 그 다음에 원장님 이거를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. 돌돌돌. 꼭 잡고, 예, 얘만 돌려보세요. 해서, 해서. 그렇지. 너무 잘한다. 됐지?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 번 다려주세요. 그리고 또 돌리세요. 또 꼭 짚고. 그래서, 자, 이렇게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. 이제 내려놓으세요. 그 다음에, 자,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를 원장이 이렇게 펼치세요. 이 아이롱에 그 이 열 면적 있죠?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이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한다. 이건 말이 안 돼. 빨리 건조해야 모발 탄력이 또 좋은 거예요. 그러면, 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 돼. 놀면, 그 다음에 어떻게?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. 그럼 하나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딱 잡고 쭉 이렇게.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면서 원장이 이렇게 잡고 쭉 이렇게. 결도 잡고 윤기도 잡고 볼륨감도 그냥 한 것보다는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볼륨감. 아치형의 네네. 그래서 자, 이 부분이 건조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. 네. 그죠? 자, 여기가 건조가 되면 아직 수분이 있거든요. 건조가 되면 얘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, 쉽게.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건조가 안 되면 여기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. 아이롱은 피카가 이게 봉이 긴데 이게 틀어져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분이 있으니까 강제로 트니까 틀어지는 거예요. 여기서 원장님 기다리시는 거예요.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. 그 대신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톡톡 튀어 올라와요. 그래서 딱 붙이시고요. 이렇게 딱 써가지고 우리가 원장님 조금만 릴렉스하게 하시면 돼요. 왜냐면 급한 마음을 먹으니까 얘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틀어지는 거지. 네,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요. 들어갔죠? 이 상태에서 어깨 아이롱을 잡고 유일하게 곱슬머리에서도 이렇게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이밖에 없어요. 탄력도 있고. 그러네, 쥐짜네. 몸이 기억해야겠다, 다음에. 네, 네. 자, 원장님, 자, 저는요, 이게 뭐 꼭 두 번이 아니라, 그거는 기본 베이스지만, 자, 이렇게 잘 안 날아가는 머리들은 서너 번 해줘도 된다는 거겠죠. 네. 꼭 그것만이 정석은 아니에요. 원장님들이 모발을 봐서 이 친구 머리가 잘 안 마르잖아요. 근데 꼭 두 번만 해서 수분을 남기는 것보다 네, 조금 더 하셔서 네, 가볍게 그냥 안개분으로만 해도 돼요.